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동사는 바로 쥐싱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거행하다, 개최하다, 실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올 때 혹은 동사가 올 때 그것이 어떤 명사와 어떤 동사가 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쥐싱과 찐싱의 차이점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여동생의 결혼식을 해. 바로 뭡니까? 이 쥐싱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올 때.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명사는 모임, 집회, 행사 등으로 한정짓습니다. 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보겠습니다. 周末举行我妹妹的婚礼. 한 번 더. 周末举行我妹妹的婚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举行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오면은 바로 모임, 집회, 행사 등으로 한정 짓는 겁니다. 婚礼 같은 경우도 일종의 뭐죠? 행사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 바로 뭐죠? 목적어가 역시 명사가 올 때입니다. 회의, 바로 뭐죠? 회의입니다. 이 회의 같은 경우는 뭐죠? 모임, 집회, 행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举行过重要的会议. 한 번 더. 这里举行过重要的会议. 그렇죠.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저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말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그 여기에서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주어는 은느니가, 수라는 다, 목적어는 을룰로 번역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 보시면은 주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어 문장에서는 쯔리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쩔리의 뜻은 뭐죠? 여기라는 뜻이겠죠. 에서를 넣으려면 짜이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짜이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첫째는 저 문장은 존엄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치사 구가 주어가 됐을 때는 그 전치사를 생략한다. 그래서 짜이가 생략이 된 겁니다. 존엄문의 기본 구조 바로 뭐죠? 장소, 동사, 그 다음에 기타 성분, 그리고 불특정 명사가 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쩌리는 바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쥐싱은 동사겠죠. 기타 성분은 꾸어라는 동태조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회의, 바로 뭡니까? 어떤 회의입니까? 구체적이진 않죠. 특정한 어떤 회의가 아니고 중요한 어떤 회의가 열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엄문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举行过重要的会议.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회의는 5월 3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저 문장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회의 띵위 5월 3일 举行. 한 번 더. 회의 띵위 5월 3일 举行. 자, 주어가 뭐죠? 회의, 그렇죠. 수로는 뭡니까? 举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저 띵 같은 경우도 역시 수로가 되는 겁니다. 띵은 무슨 뜻이죠? 정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사전을 보시면요, 띵위라는 저 동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하면은요, 띵은 동사고 위는 전치사입니다. 위, 우위에, 사, 하오, 무슨 말이죠? 5월 3일에, 바로 뭡니까? 저 위는 바로 짜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뒤에 짜이가 왔을 때 그 짜이는 뭡니까? 전치사로서 바로 전치사 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저 문장도 위, 우위에, 사, 하오는 바로 뭡니까? 결과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는 정하는 것을 통해서 5월 3일로 이동해서 머물러서 거행된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예, 바로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시합을 한다. 바로 뭡니까? 쥐싱이라는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동사로 왔습니다. 시합을 하다. 바로 뭐죠? 비싸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목적어가 동사가 올 때는 이 동사는 시합, 여행, 해담 등에 한정해서 쓰입니다. 그리고 쌍음절 바로 두 글자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明天我们举行比赛. 한번 더. 明天我们举行比赛.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举行이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동사가 오면은 이 동사들은 바로 뭡니까? 시합, 여행, 해담 등에 한정해서 쓰이고 쌍음절 바로 두 글자 동사를 쓴다는 겁니다. 외우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해담을 실시했다. 바로 뭡니까? 역시 동사가 오는 겁니다. 해담을 하다. 바로 뭐죠? 회담.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们认真地举行了会谈. 한번 더. 他们认真地举行了会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举行 뒤에 동사가 목적으로 오면은 이 동사들은 시합, 여행, 해담 등으로 한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입학식을 거행한다. 이번에는 举行과 进行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举行 뒤에는 명사가 목적으로 올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进行은 올 수가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明天举行入学典礼. 한번 더. 明天举行入学典礼. 이런 식으로 举行 뒤에는 典礼라는 바로 뭡니까?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어볼까요? 明天进行入学典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외우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하다 라는 동사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부 쌍음절 동사는 진싱 뒤에만 올 수가 있습니다. 쥐싱 뒤에는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쥐싱 뒤에 오는 목적어, 바로 이 동사들은 시합, 여행, 해담 등의 한정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띄어오차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진싱을 쓴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对这件事进行了调查. 한번 더. 我们对这件事进行了调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읽어볼까요? 我们对这件事举行了调查.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쥐싱 뒤에 오는 동사는 바로 뭐라 했습니까? 시합, 여행, 해담 등에 한정돼서 온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여동생의 결혼식을 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周末举行我妹妹的婚礼. 한번 더. 周末举行我妹妹的婚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这里举行过重要的会议. 한번 더. 这里举行过重要的会议.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의는 5월 3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정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회의 定于 5월 3일 举行. 한번 더. 회의 定于 5월 3일 举行.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내일 우리는 경기를 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明天我们举行比赛. 한번 더. 明天我们举行比赛.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회담을 실시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们认真地举行了会谈. 한 번 더. 他们认真地举行了会谈.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내일 입학식을 거행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明天举行入学典礼. 한 번 더. 明天举行入学典礼. 좋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는 뭘 써야 되죠? 그렇죠. 바로 진행을 써야 됩니다. 갑니다. 我们对这件事进行了调查. 한 번 더. 我们对这件事进行了调查.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举行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